4월과 5월은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최대 성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체험객 예약이 거의 취소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체험마을들은 운영비 지원 같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지원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완주군의 대표적인 농촌 체험마을입니다. 1년 가운데 가장 바쁜 때가 4월이지만 체험객 한 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학생과 일반인 등 5천 명이 넘는 체험객이 다녀가 1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4월 예약이 거의 다 취소됐습니다. 6명의 직원을 무급 휴가를 보내며 근근히 버텨가고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들으면서부터 다 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매출에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매출도 한 1억 이상씩은 올랐었는데 그 10분의 1로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은 140여 곳. 체험마을들은 메르스 사태 때는 그 여파가 한두 달에 그쳤지만 코로나의 파장은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시설 유지 관리비, 사무장 인건비 확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그리고 완주군 벤치마킹하는 그 단체들을 우선적으로 그 농촌 체험마을로 유치토록 적극 추진해서 그 휴양마을에 어느 정도 그 보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험객 수가 평소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는 만큼 영세한 체험마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